자, 우리 149페이지 봤더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이제 결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입안하고 결정. 그럼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자, 아까 우리 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그 의의를 받고요. 받고 지금 우리 여기 입안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뜻을 좀 알아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만큼은요. 이제 수립을 계획을 수립한다는 수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계획안을 만드는 거 입안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그래요. 입안하고 결정. 그래서 계획안을 만드는 건 입안. 그것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 입안하고 결정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수립이에요. 수립. 그러면 입안권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요. 자, 입안권자가 원칙이 6명이에요. 또 써야 돼,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옛날에는 4명만 있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6명이 됐어요. 4명 있을 때는 칠판에 쓰기가 편했는데, 6명이 되고는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한 명만 더 생기면 저 이제 강의 그만둘 거예요, 힘들어서. 예. 6명이 우리나라 그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 6명이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정부시에다가 도로 설치, 기반시설 설치를 입안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정부 시장. 가평군에 기반시설 설치 입안하는 사람. 가평 군수. 이때 입안하는 것은 아까 박스에 나온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그걸 다요 사람들이 입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입안을 다 한다. 자,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입안권자가 되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입안권자가 될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는 도 단위의 사업일 때또 지가 입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분명히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뭐할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 국토부 장관 수립 못 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선가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되게. 예. 여러분들 혹시나 길을 지나가다가요.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잘 모르겠어. 인사를 했는데. 예.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길을 지나갔는데 저는 아는 척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 저한테 배우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인사를 했습니다. 길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원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냐. 그래서 아 나한테 공부하신 분인가 싶어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 물어보는 질문이 좀 이상해요. 저보고 공부는 잘 되시냐. 물론 저도 공부를 하긴 하지, 그렇죠? 근데 이게 선생한테 물어볼 질문 아니잖아. 공부는 잘 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중개사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저를 본 것까지는 기억하시는데 제가 선생이 아니라 같은 학생이었는 줄 아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기억력 가지고는 웬만하면 선생은 기억할 텐데 이분은 기억하시는 게 학원에서 저를 봤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는 잘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된다는 거지. 예. 그 우리가 이제 중개사 공부할 때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최대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공부는 다 했는데 이 내용이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지를 몰라.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을 할수 있는 권한자로 나와.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 안 나와. 그렇죠? 예. 입안권자예요.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가 이런 사람들이 된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49페이지에 6명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입안해야 되고요. 예외적 입안권자, 이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있고요.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입원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수원시가요,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입원한 적도 있고요. 밑에 참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이라고 나오죠. 가로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해관계자는 주민이 아니라도 제안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위반권자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사인이라고, 사인, 민간인. 사인은 절대 위반을 못해요. 제가 사인 그러니까 심장마비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사인 그러면 민간인을 말해요. 주민, 민간인, 비행정청. 민간인은 절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만 하고 위반은 사인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에요. 위반해 달라고. 그래서 요 주민의 위반 제한은요. 거기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오죠. 1번에 기반시설 설치. 도로 하나 설치를 위반해 주세요. 학교 설치를 한번 위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경기도 안산시인데요. 자, 안산시에 한 2,0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지으려는 거예요. APT. 한 2,000세대 정도를 짓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이름이 내가 미안한 아파트예요. 내미안. 내가 미안한 아파트입니다. 내미안. 예. 그 이 내미안을 지을 때요. 이 근처에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그리고 초등학교도 없는 거예요. 자, 도로나 초등학교도 없으면 이 아파트 지어봤자 분양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나 초등학교는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 설치를 내미안은 위반을 못해. 누구한테 위반을 해달라 그래야 돼요? 안산시장. 시장 위반권자잖아요. 안산시장한테 도로하고 초등학교 설치를 위반을 해주세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반을 제안받은 저 안산시장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원래 그쪽에 도로나 초등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위반할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해달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을 제안받아서 안산시장 위반권자가 위반을 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반 제안인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위반 제안. 뭐 실제로 주민이 위반을 제안한다고 법에 되어 있지만요. 저는 주민이 위반 제안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가로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이해관계자는 99% 건설회사예요. 실제로는요. 예. 건설회사가 위반을 제안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위반 제안은 이런 것이다. 봐두시고 뒤로 넘겨서 우리 15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결정이라는 게 나왔어요. 결정. 자, 결정은 뭐냐면 이제 결정권자 확정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위반한 것을 확정하는 거 결정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는요. 시, 도, 지사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입니다. 시장. 근데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하고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요.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되는데 단 수산자원보호구역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이렇게요. 여기 이제 결정권자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도지사 그러면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 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합쳐서 총 다섯 명을 줄여서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장하고 군수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자, 우리 인구가 43만 명인 데가요. 의정부시예요. 의정부시에서 도로 설치는 누가 위반하겠어요? 의정부 시장이에요. 시장. 나오죠, 시장.
그러면 의정부시의 도로 설치를 이제 이반한 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결정하겠어요? 의정부는 50만 안 되니까 누가 해야 돼요?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야. 안산은 77만 명이에요. 안산의 도로 설치 이반은 누가 해요? 안산시장이. 그러면 그 도로 설치 이반한 것을 도로 설치 결정은 누가 해요? 안산시장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요거 이반권자하고 결정권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가 지금 150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죠? 아, 그런 경우 있는가 보다. 대충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들이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지가 입안한 것은 지가 결정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 결정,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해양 수산부 장관은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일 때 결정권자가 되고요. 밑에 우리 지형 도면 작성 승인 고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지형 도면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지형 도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자. 지도라는 게 있고요. 지형도라는 게 있고 지형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지도하고 지형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지도와 지형도의 차이는 뭔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제 잘못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 잘못인 거예요. 자, 지도와 지형도의 차이가 뭐야? 예? 지도와 지형도의 차이. 자, 제가요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값이 좀 싸요. 지도를 샀습니다. 내 집이 여기인데 제가 낯선 도시로 이사 갔을 때 그 도시에서 제일 먼저 어떤 시설을 확인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을 확인합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이 뭐예요? 도서관. 이 도시에 도서관이 어디 있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내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쓰레빠를 신고 나왔는데 갑자기 산이 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그러면 지도는 평면만을 표시해. 평면. 지형도는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형도와 값이 좀 비싸. 제가 지도만 사서 보고 산이 없는 줄 알고 세레파 신고 나왔는데 산이 나오는 겁니다. 지형도를 봤으면은요. 지형도는 이렇게 등고선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도를 봤으면 여기 산이 두 개나 있네. 그래서 등산화를 신고 나왔을 텐데 그냥 세레파 신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지형도라 그래요. 평면을 표시한 건 뭐예요? 지도. 우리 몸매가 지도 같으신 분들이 있죠. 제 몸매를 보지 마세요. 평면이야. 예. 지형도 높낮이가 없어. 들어갈 때는 나오고 나올 때는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형도. 자, 높낮이가 표시된 지형도인데요. 요 지형도에다가 도시분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형도에다가 도시분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쪽에 도로 설치를 결정했대. 지형도에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했다고. 이때 표시하는 순간 요 그림의 명칭이 바뀌어 지형도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형도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표시하면 뭐라고요? 지형도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요. 이것을 승인도 받고 고시도 하는 거예요. 지형도면. 그래서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는가 박스를 봤더니 이반권자가 다 작성해요. 원칙적으로 6명,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151페이지 지형도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누구예요? 50만 미만의 시장이죠. 그 시장과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그라미 4번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게 뭐예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거. 지형도면을 저쪽으로 도로 설치한다고 만천하에 알려줬을 때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니은번에 기득권 보호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저 도로 설치하기 직전에 저기다가 공사에 먼저 착수한 거예요. 근데 도로 설치한다 결정하면은요. 이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한 사람은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도로가 피해가 이거 봐 기득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전혀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해만 좀 되면은 전체적인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아까 나왔었죠 박스 안에 이제는 그 내용이 차례대로 이제 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용도 지역이 나와 용도 지역. 그래서 151페이지 밑에 의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용도 지역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용도 지역을 볼 거예요. 자,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토지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것을 용도 지역 그래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네 개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네 개예요. 네 개. 그래서 이렇게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개의 용도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밟고 서 있어도 네 개 중에 하나로 다 지정되어 있어요. 서울은 다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은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152페이지에 나올 거야.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립공원 근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서해안의 갯벌,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이런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하고 임업을 주로 하는 데가 농림지역이고요. 도시와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거기 관리지역이에요. 네 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네 개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 우리 관리지역 있잖아요. 관리지역은 2003년 1월 1일 날 처음 생겼어요. 국토계획법 만들어지면서 처음 생긴 게 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지역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02년도에요. 2002년도 옛날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준도시지역하고요. 준농림지역.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두 개가 더해져서 지금의 관리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용도지역이 몇 개였어요? 다섯 개였어. 지금은 네 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기 옛날에 나왔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설명을 할까요? 왜? 옛날 규정을 왜 설명할까요? 공법 선생님. 저기에 정답으로 나와.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 없어진 것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요. 다음 중 틀린 거 찾으라 그럴 때 그것을 정답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옛날 것을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저 두 개예요.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 두 개가 합쳐서 지금의 관리 지역이 됐는데 자, 준도시 지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은요. 읍사무소가 있죠. 자, 읍사무소 주변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읍사무소 주변에 주로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있습니까? 일단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우체국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마을 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또 예? 조그만 의원도 병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유 보급소, 신문 보급소,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식당들도 쭉 있고 다방들도 쭉 있습니다.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 이런 쭉 있습니다. 제일 많은 다방이 그 청자다방이 있는데 많아요. 요즘에는 솔다방이 더 많다 그럽니다. 수다방 이런데. 자, 요런 데가 다 어디냐면 준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읍사무소 주변의 준 도시 지역이고요. 여기를 딱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른 건물 못 지어요. 농어가 주택이나 지을 수가 있어요. 저기가 이제 난개발이 되는 곳이고 자 준농림 지역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준농림 지역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인데 예전에 준농림 지역이 많이 있던 곳이요.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 같은 곳이었어요. 준농림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준농림 지역의 땅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그러면 우리 주 5일제 근무제가 몇 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주 5일제 근무제. 나는 잘 몰라요. 나는 7일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5일 일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 몇 년도입니까? 예전에 2002년도 아닌가요? 예. 앞으로 물어보지 말아야지. 예. 제가 물어보는 건 대부분 다 모르셔요. 예.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이제. 예. 주 5일제 근무제 한 건 같긴 한데 예전에 은행이 제일 먼저 했다고 해요. 은행이. 갑자기 토요일날 은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열받았습니다. 내가 은행 갈 시간은 토요일밖에 없었는데 토요일 은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은행원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토요일날도 출근 안 하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뱅킹하고 폰뱅킹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안 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제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선생님 주 5일제 근무제하고 부동산이 어떻게 차이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당일치기 여행만 갈 수가 있었잖아요. 1박 2일이 가능한 거지. 1박 2일. 하룻밤 자고 올 수 있잖아요. 하룻밤 잘 때 우리는 경치 좋은 곳에 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치가 좋은 저 준농림 지역에 펜션이라는 게 들어선 거예요. 펜션은 주 5일제 근무제 때문에 들어선 겁니다. 숲속의 작은 집. 별빛 마을, 달빛 마을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이 준농림 지역을 한번 그려볼게요. 준농림 지역을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고 여기 드라이브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 혹시 여러분들 46번 국도라고 들어보셨어요? 46번 국도. 예? 안 들어봤어요? 그럼 혹시 춘천 가는 길은 알아요? 경춘가도. 그게 46번 국도야.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 경춘 가도 춘천 가는 길이 바로 46번 국도예요. 달리고 있는데 드라이브. 이쪽에 이제 강물이 막 흘러요. 북한강이 막 흐른다고. 경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길가에 갑자기 가든이라는 큰 건물이 나와. 가든. 이게 뭐 하는 데예요? 가든. 음식점이죠. 그래서 횡성 한우. 유황 오리 이렇게 팔고 음식점이 크게 나오고 이 가든은요 간판이 굉장히 커 간판 이만해 간판이 SBS 선정 맛있는 집 스포츠 서울 선정 맛있는 집 KBS 6시 내 고향 출연 맛집 써 있어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요 방송 출연 못한 집이라고 있어 음식점 이름이 방송 출연 못한 집 그 집만 방송이 안 나왔대요. 예. 그 다음 이 옆에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러브 호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러브 호텔.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한 번만 들으면 안 이제 먹지. 예?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런 것들. 다른 건 잘 안 외워지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워져요. 자, 이것이 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경치가 좋은 곳에 저 가든하고 러브 호텔이 어떻게 건축이 가능했을까? 당시 준농림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은요, 원칙적으로 준농림 지역 개발 금지야.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 개발이 가능했어요. 언제 허가가 나오냐면 지자체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운동 해주신 분들한테 이거 허가 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 허가 받으면 평생 먹고 살아. 자, 근데 길가는 이거였거든요. 가든하고 러브호텔이었는데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산속에 펜션이 들어서는 거예요. 펜션. 산속에 펜션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농림 지역이 땅값이 막 올라가. 그리고 난개발이 되고 자연환경이 막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제 저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명칭을 관리지역을 낸 거예요. 관리지역.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틀린 지문으로는 뭘 쓰겠어요?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 이게 항상 틀린 지문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시지역은 다 똑같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이 돼요.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이 된다. 도시지역은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주택가가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가가 들어서 있는 상업지역이 있고요. 공장을 지어놓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자, 도시 지역이라고 해도요, 건물을 안 짓고 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를 녹지 지역이라고 그래요. 녹지 지역. 자, 그래서 도시 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이 되는데, 앞에 자만 따서 주, 상, 공, 녹 그래요. 도시 지역은 주, 상, 공, 녹으로 세분이 된다. 자, 근데 이 주거 지역도 다 똑같은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주거 지역도 다시 또 세분이 되는 거예요. 세분이. 자, 주거 지역 중에서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거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해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 전용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구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거지역 있죠? 여기를 일반 주거지역 그래요.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준주거지역은요, 여기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더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가 섞여 있어. 준주거지역은요. 여기는 좀 시끄러워. 예. 준주거지역. 우리 전용 주거 지역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전용 주거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지는데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요. 제가 도시 지역이 4개로 세분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한숨을 쉬어. 자기는 용도 지역 4개만 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도시 지역이 다시 4개로 세분되니까 한숨을 쉬다가 주거 지역이 다시 3개로 세분된다 그러니까 놀란 거야. 야, 이거 공부 시작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다 다시 전용 주거 지역이 두 개로 세분된다 그랬더니 낙담을 하셔요. 속았다 이거. 이렇게 외울 게 많구나 싶은데 지금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좀 지나고 나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용 주거 지역.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인데요. 전용 주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입니다. 근데 전용 주거 2종은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에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심인데, 아파트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연립 아니면 다세대예요. 아파트는요, 5층 이상부터가 아파트야.
아파트는 연립이나 다세대는 4층까지가 연립 아니면 다세대예요. 그래서 전용 주거는 1종하고 2종 나눠지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주거지역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재개발, 재건축 끝난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다시 3개로 세분이 돼 1종, 2종, 3종으로. 일반 주거 1종은요, 저층주택이에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입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확보한다. 이때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까지. 그래서 일반 주거 1종은 아파트를 못 지어요. 왜?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신도시에도 단독주택단지 있죠. 그게 일반주거 보통 1종이에요. 일반주거 2종은 중층주택이라고 그래요.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일반주거 2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15층 이하로 지으라 그랬거든. 그다음 18층 이하로 법이 개정됐다가 지금은 또 개정돼서 층수 제한이 없어. 일반 주거 3종은요, 중고층입니다. 중고층, 주택 중심. 역시 그것도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가 일반 주거 3종이에요. 예. 자, 주거지 세분이 되고, 이제 상업지역도 다시 네 가지로 세분이 돼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해가지고 네 가지로 세분이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은요,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이에요. 도심이나 부도심의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서울의 도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의 도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는요, 서울의 도심하고 부도심이 다 나와요. 항상 도시기본계획에 그 도시의 도심하고 부도심을 명시하게 돼 있어. 그 서울의 도시기본계 봤더니 서울의 도심 용산 북쪽이라고 써 있어요. 용산 바로 위, 용산 북쪽. 서울의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하고 부도심의 상업지역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이에요. 일반적인 상업을 하는 곳.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데가요. 명동역 주변, 논현역 주변, 그 다음에 을지로 일대 이런 데가 다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은요. 그냥 상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놓은 곳이에요. 마침 상업이 잘 되면 명동처럼 되는 거고 안 되면 아주 황량해지는 겁니다. 여기요. 예. 근린 상업지역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업지역을 근린 상업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뜻이 일용품과 서비스,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하는 곳이 근린 상업지역인데요.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근린 상업지역인데, 이때 그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할 때 서비스는요 무슨 아가씨 서비스 그런 거 아닙니다.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간판 달아드립니다. 보일러 고쳐드립니다. 이런 거고요. 근린 상업지역은 실제로 가보면은요, 거의 다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거의 다 용도 지역이 근린 상업지역 되어 있고요. 우리 신도시에는 재래시장 없잖아요. 신도시에 갔었을 때 근린 상업지역은요,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간선도로하고 주거지역 그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이 거의 다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이게. 근데 유통상업지역은요, 유통기능을 증진시키는 곳이에요. 유통기능을 증진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해. 유통상업지역은. 유통상업지역 땅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면은요, 거의 다 차량기지나 차고지, 화물터미널,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요런 데로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요, 주택을 못 짓게 합니다. 시끄러워서. 예, 주택이 못 들어서요. 자, 우리 상업지역 종류 4개잖아요. 시험 문제에 나와요. 다음 중 상업지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상업지역 종류가 아닌 것은,
요 네 개를 쓰고 난 다음에 준상업적 있어? 없죠. 준 주거지역은 있지만 있잖아. 상업적 네 개를 평소에 외웠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상업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그 알바 많이 하죠. 요즘에 우리 알바 요즘에 한 시간에 얼마씩 주나요? 얼마요? 7,500원? 7,530원? 많이 주네. 나도 그건 해야겠다. 그 상업지역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알바하느라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외워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리고 다 맞히고 오더라. 문제 나왔는데. 예.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이 돼요. 공업지역은 세 가지. 그래서 이 공업지역은요. 전용 공업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전용.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있는데요. 이 준공업지역은요. 경공업. 그러니까 섬유라든가 신발이에요. 경공업 플러스 주거나 상업, 주거 등등의 기능이 더해진 것이 바로 준공업지역. 사람이 살만한 곳이 준공업지역인데요. 서울의 유명한 준공업지역이 성수동 준공업지역이에요. 성수동 준공업지역 가면은요, 성수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본점이에요. 성수동. 그 옆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고요. 아파트 담벼락 옆에 공장이 쫙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파트와 공장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 준공업지역인데. 근데 이 준공업지역의 특징이 성수동 준공업지역은요. 한강 조망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한강이 더 잘 보여.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면서 미싱을 돌려요. 야경. 예, 한강이 멋져. 멋있어.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한강 한번 쳐다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을 서울 외곽으로 좀 이전시키고 싶어요. 이전시키는 방법은 규제를 풀어주면 돼. 준공업. 땅값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면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서 공장하게 해서 땅을 팔겠어. 팔지. 그래서 공장을 서울 외곽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전용공업지역은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하는 곳이에요. 공해성 공업을 한다. 그럼 우리가요. 어느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중화학이나 공해성 공업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전용 공업 지역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왜요? 이건 아주 까다로워 조건이. 전용 공업 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까다로운 이유가 공해 물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이거는 다 바닷가에다 지정해요. 우리나라 전용 공업 지역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다음에 바닷가 다 되는 게 아니야. 항구가 근처에 있어야 돼요. 물건 실은 날라야 되니까 지반이 튼튼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진 나잖아요. 지진 때를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전용 공업 지역이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해서요. 경제가 힘들어. 그래서 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사업을 했어요. 전용 공업 지역을 확보하는 사업, 새만금 사업을 한 겁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 끝나고 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용 공업 지역이 다 확보가 돼요. 또 새만금 안쪽은요, 부수적인 효과로 골프장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새만금 사업 한다고 발표가 되고 나니까 골프장 회원권 값이 막 폭락하는 거예요. 골프장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전용 공업지역 확보하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 사업이에요. 자, 일반 공업지역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요 공업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배치하는 곳이다. 자, 이제 녹지 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이 돼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입니다. 보전 녹지는 말 그대로 손 대면 안 돼. 보전해야 될 녹지. 절대 보전 녹지는 사면 안 되죠. 절대 손 대면 안 돼. 보전해야 될 녹지. 생산 녹지의 뜻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에요. 개발을 유보. 그 말은 뭐냐면 농사 짓기 위해서 건물 짓는 것을 유보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수익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산 녹지 지역에 실제 가보면은요, 다 농지예요. 실제로 다 농지야.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잖아요. 자,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요, 100% 용도 지역이 생산 녹지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는 무엇을 재배하고 있을까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뭘 재배해요? 네? 뭘 재배 주로? 안 봤습니까? 화훼 농업을 합니다. 꽃을 키운다, 꽃을. 예. 그래서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왜 화훼 농업을 하냐 물어봤더니, 만약에 농림 지역에서 꽃을 키워서 이것을 농림 지역에다 팔라고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산대. 이것은 사는 곳은 도시 지역밖에 없거든. 도시 지역으로 가져오다 보면 다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예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만 팔리는 것을 재배하겠다. 꽃을 재배하는 거예요. 꽃을요. 자, 그러면 요 생산 녹지 지역이 최근에 땅값이 떨어졌대요. 김영란법 때문에 꽃이 안 팔린대요. 꽃이. 예.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학생이요, 재학생이 700명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붙으시면은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입학을 하세요. 작년에 우리 여기 학생들 한 네 분 정도가 입학했어요. 우리 학원의 졸업생들. 제가 추천장을 써드리면은 작년에는 50% 4년간 등록금 면제였어요. 50% 감면. 엄청나죠. 절반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추천장 써드려가지고. 교수 추천장 하면은 교수 추천 장학생이 50%예요. 4년간.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입학해서 공부를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하면서 사이버대도 다니시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요. 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시려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도 더 많으신 분이 이 어린애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달아주시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이거 금지했어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세상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이 위반이라고 나와서 카네이션 농가가 다 망해버렸어요. 세상에 5월달 한 달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카네이션 재배하는 곳인데 생산 녹지 지역에 카네이션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안 팔려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또 물어봤대요. 저기 이제 뭐 국가 뭐 권익위원 뭐 이제 물어보니까 졸업생이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래. 그래서 이제 졸업생을 불러 졸업생이 달아줍니다. 요즘은. 졸업생이. 재학생은 안 된대요. 재학생은요. 좀 그렇죠. 카네이션 뭐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생산 녹지 지역이 땅값이 떨어진 이유가 화훼 농업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은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에요. 개발이 허용돼. 그래서 개발이 허용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개발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개발 허용이라고 그랬죠. 그 자연 녹지 지역 어디냐 그러면 주말에 도시 지역 안에 등산 가는 산이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도시 지역 내 주말에 등산 가는 산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랬죠. 그리고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주말에 등산 가는 산 있잖아요. 거기가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인데 저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걸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여러분 남산이죠. 남산. 남산이 자연 녹지인데 남산에서요. 제한적인 개발 허용되는 거 몇십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라고 있죠. 몇천 세대를 지었어요. 그거 자연 녹지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남산에다가. 그때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남산에다가 아파트 3천 몇백 세대인가 지은 건데요. 저희 집 바로 뒤가 남산타운인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요.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가 너무 커요. 몇천 세대라서. 그 안에 버스, 마을버스 정류장이 몇 개가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어요. 여기가. 예. 이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용 안 되죠. 그렇죠?
아주 예외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도시적 세분되는 거예요. 제목하고 뜻을 다 외워야 돼. 기본이야. 억지로 지금 안 외우려고 해도 몇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게 되는데, 공부를 좀 빨리 궤도에 올리실 분은 일찍 외울수록 좋은 거예요. 일찍 외울수록요. 예. 그다음 이제 관리 지역도 다시 세분이 돼요. 세 가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세분이 되는데,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계획 관리 지역은 뜻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땅값이 제일 비싸. 그다음 보전 관리는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 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세분되는 것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세분되는 게. 그 칠판에 제가 쓴 거 있죠? 이거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는 거. 뜻하고 제목, 종류 다 외우셔야 되는데, 뭐 구태여 뭐 안 외우려 그래도 결국엔 다 외워져요.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근데 빨리 외울수록 뒤에 공부가 쉬워져. 그래서 주말에 숙제, 용도 지역 다 외우기. 예. 다 외웠다고 보는 거죠. 예, 다 외웠다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153페이지까지 우리 공부가 다 끝난 거예요. 153페이지까지.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